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내용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대주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2022 개정 교육과정 하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선생님들 336 요거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전과 관련된 세 가지 포용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기초소양과 관련된 세 가지 언어, 수리, 디지털, 언수디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여섯 가지 자기관리 역량, 그 다음에 지식정보 처리 역량, 블라블라블라라는 이 여섯 가지 그러니까 이 336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의 답이나 아니면 나중에 면접장에서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네 가지 교과 교육의 지향점까지 가면 더 좋아요.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의 연계와 통합, 그 다음에 뭐 하는 그 삶과 연계한 학습 등 네 가지가 더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더 좋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교과 교육론에서도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336으로 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칭을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일단 비전과 관련돼서 보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의 성장 지원. 그래서 포용성, 창의성, 자기 주도성이 여기서는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포용성과 시민성, 창의와 혁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제가 사무관이었으면 이거 리젝해요. 이거 맞춰야지 명칭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미스가 있었던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칭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창의성, 그 다음에 포용성이라고 보고 포용성은 배려와 소통과 협력과 공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창의성은 문제해결력, 융합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도전적인 태도까지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많은 책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래서 유융독정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도전적인 태도라는 정의적인 측면도 들어간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도성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뭐 자율성 이런 주도성은 되게 잘 알아.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여러분들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찰이에요. 성찰. 내가 진정으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나 혼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주도성에 다 들어가고 요것들이 이제 우리가 OECD 2030이나 뭐 교육부에서 나올 때 행위 주체성이라는 말로 들어간다고 했죠. 행위 주체성. Student Agency라고 하는 행위 주체성인데 이 행위 주체성에는 세 가지 요소.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찰. 그 다음에 책임을 바탕으로 한 공유.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공유해서 이 좋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알자라고 하는 공유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자발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행위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자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포창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시면 되고요. 이 포창주를 길러주기 위한 교육 방법들도 머릿속에서 떠올려주시면 되죠. 포용성 같은 경우에는 협동학습과 관련된 거 써주시면 되고 창의성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교심 때 배우는 창의력 개발 기법, 브레인스토밍, 식스엣 이런 것들 하시면 되고요. 자기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은 자기평가, 자기학업계획서 작성 이런 것들이 답에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창주만 외우지 마시고 포창주를 함양하게 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도 같이 생각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창주는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만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사실 교육 과정에서는 이 기초 소양이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강조될 수가 있는데 뭐냐면 하도 요새 뭐 기초 소양이 떨어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전 교과에서 개별 교과에서 기본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뭐예요? 라는 것들이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 소양, 기초 소양은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소양들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언어 소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공동체 구성원하고 소통하는 그런 능력들을 다 언어 소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리소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학문제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수리적 정보를 해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하는 능력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소양. 야, 이거 올해 갑자기 또 원티어가 되고 있어. 왜 이게 원티어가 되고 있냐? 요새 뭐가 좀 교육계에서 이슈야? 응? AI 교과서? 아니 아니야, 그건 말고요. 지금 당장 우리 교육계 뉴스 가면 제일 헤드라인에 뭐 떠 있는 줄 알아요? 딥페이크, 그치? 이거 지금 난리 났거든요? 난리 났어. 뭐냐면 애들이 자꾸 AI 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뭐 각 학교에 걸려있는 애들이 몇 명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소양을 그렇다고 해서 딥페이크 문제가 안 나와. 그러겠죠. 딥페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과 관련돼서 교육에서는 디지털 소양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럼 디지털 소양이 뭐냐? 디지털 정보를 접근하고 평가하고 활용하는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언수 뒤를 외우는 것도 당연하고요. 디지털 소양에서 접근과 평가와 활용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디지털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 방법 세 가지를 쓸 수가 있어. 어떻게 되냐? 하나, 접근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접근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지털 기기와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평가하기 위해서 이 정보가 옳고 그르냐에 대해서 잘 알려주려고 하면 정보 가려내기 활동 같은 거 해줘야 됩니다. 가짜뉴스 찾기 같은 것들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의 활용과 관련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위키 기반 교육이라든지 뭐 다른 거 있을까? 그때 뭐 나왔었지? 기억도 안 나네. 위키 기반 교육 말고 활용과 관련돼서 뭐 할 수 있겠어요? 게이미피케이션도 뭐 할 수 있겠지. 어쨌든 우리가 활용과 관련해서는 주로 위키 기반 많이 쓰거든요. 정보에 대해서 내가 접근을 해서 평가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키 기반 교육이니까 우리가 디지털 소양 함양과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함양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은 하나씩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평가에 있어서 두 가지를 쓰라라고 하면 뭔가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역량과 관련돼서 이 여섯 가지는 명칭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자기관리 역량, 자기주도 역량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그리고 교과 교육론에서도 이거 물어보는 과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고 이것들을 외워주실 때도 그냥 역량의 명칭만 알아주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역량 등을 수업에서 길러줄 수가 있느냐. 뭐 쉽지. 협력적 소통 역량이야. 그냥 토이토론 수업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자기관리 역량이 아까 말했었던 자기평가라든지 학업계획서 쓰면 되죠. 창의적 사고 역량도 창의력 개발 기법 쓰면 돼. 근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대비해야 되겠죠.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아까 디지털 소양과 관련돼서 하면 돼요. 심미적인 감성 역량이야. 인간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이런 심미적인 감성 역량은 어떻게 길러줄 수가 있을까? 응? 다문화 교육 아주 좋아요. 다문화 교육. 근데 물론 다문화 교육은 여기쯤에 좀 더 가깝긴 해요. 공동체 역량 쪽에. 왜냐하면 공동체 역량에 세계 구성원의 뭐 이런 블라블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가 뭐냐?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돼서 예시로 많이 나오는 게 생태 전환 교육이에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좋아했었던. 물론 이제 앞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급변하게 될 거라서 그냥 말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건 약간 그런 거잖아. 과연 서울 교육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다 알죠? 헤드가 바뀌는 거. 근데 이렇게 지금 물론 다른 데서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휘둘르지 마세요. 뭐냐면 일단은 기본대로 갑니다. 그전대로 그냥 가요. 그 해에는요. 지금 10월 20 며칠에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이 될 텐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때 와서 뭘 바꾸겠다? 못해요. 솔직히는. 그냥 올해는 그냥 그렇게 갈 겁니다. 다만 1월 2일 날쯤에 서울시 교육청에 새로운 연도 업무 보고가 나올 텐데 그거는 여러분들 서울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별도로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건 제가 만들어 줄게요.
만들어 줄 테니까 서울교육청 준비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생태 전환 교육은 여기에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 아까 다문화 교육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서울시 얘기가 그래서 그런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이건 경기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우리 이제 아이비와 관련돼서 하는 여러 가지 국제 공동 토론 이런 게 있어요. 국제 공동 토론 수업. 이런 것들이 이런 세계 시민성과 관련돼서 공동체 역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야? 6월이었나? 영어과 전공 모의고사 때 한번 이거 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영어과 쌤들 있으면 다시 한번 그때 그 모의고사 한번 들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22 개정과 관련돼서 오늘 문제와 관련돼서는 요거가 조금은 눈에 띄더라고요.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돼서 2022 개정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며 애들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두 가지가 이론적으로 걸리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학생의 특성, 학교의 여건, 교사가 통제 불가능한 제약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라이겔루스의 조건 변인이 뽑아줘요. 라이겔루스의 조건 변인. 자, 그 다음에 또 든 생각이 있어. 잠깐만요. 우리 혹시 이렇게 마이크가 지금 울리나? 괜찮아요, 인강? 괜찮죠? 둥둥둥 소리 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어쨌든, 이렇게, 요런 부분들이 라이겔루스의 조건 변인에 들어갈 것이고요. 자, 또 하나 뭐 있냐면, 학교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 건데, 이런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된대. 이거 혹시 이론적으로 뭐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SBCD 모형. SBCD 모형에서 하는 거. 학교의 내적 요인, 애들 특성 들어가잖아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시설, 이런 것들도 다 내적 요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공개 모의고사도 사실은 이거 보고 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적 요인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2022에서는 내적 요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인데 학교 교육과정은 아까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설계 운영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 뭐 하였냐면 얘네들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2022 개정에서 아싸리 알려주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오늘 답에서 나온 것처럼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세요. 근데 이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는 자문기구예요. 자문. 얘를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어요. 물론 교장이 시켜서 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이게 뭔가 그 구속성이 있는 것처럼 운영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돼요.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달라요.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에다가 뭐라고 넣어놨냐면 동교과 협의회, 그 다음에 뭐 교학공 이런 것들, 이런 명칭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외울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교육과정에 있는 명칭들을 외워주시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느냐? 자체평가하세요 라고 나와있어요. 학교에서 자체평가하세요. 근데 이 자체평가하는 그 방법들은 학교마다 다양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자체평가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그래, 내부적으로 뭘 할 거야?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그래요.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하거나 애들 대상 설문조사하거나 또 프로그램 평가 모형, 그런 것도 적용하면 되겠지. 우리 프로그램 평가 모형들 보면 뭐 스크리븐이 됐든 CIPP가 됐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론적으로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얘는 현실적인 거고 얘는 이론적인 거야. 또 다른 현실적인 부분들도 쓸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구분되는 게 아니라 자체평가를 할 때 수단이 필요할 거 아니야. 툴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론적인 툴은 얘일 것이고 현실적인 툴은 얘가 있을 텐데 얘 말고도 요거 하면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학우니한테 업무를 줄 수도 있죠.
근데 주로 그러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요, 자체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든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그 문제 오늘 내려고 했었거든. 근데 너무 많이 틀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까지 심화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이제 답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여기서는 선생님들에게 이미 우리가 문제를 풀었으니까 답안에서 좀 어떤 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딱 오늘만 서론 설명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싸리 그냥 넘길 겁니다. 자, 서론. 서론에 들어가는 거 주제의 중요성하고 글의 방향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는 그런 워딩들, 특정 워딩들을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 얘는 그냥 2022 개정과 관련된 거야. 그러면 이 2022 개정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한지만 써주면 돼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순차적인 적용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실천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런 주제로 이런 측면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라고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딱 두 문장이죠. 두 문장. 필요하다라고 하면 얘를 한 줄 더 써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성하고 방향만 제시되면 됩니다. 그 이상 이하의 것을 쓸 필요도 없고요. 괜히 썼다가 분량만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 내용으로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이 답을 제가 중요성 쓰라고 하니까 첫 줄에다 뭐라고 쓰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이렇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를 써달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유를 써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유는 순차적으로 적용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습들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연습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길 가다가 됐든 아니면 내가 뉴스를 봤는데 뭔가 교육과 관련된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거 보면서 머릿속에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라는 주제가 나왔어. 그러면 뭐 쓸 거예요? 첫 줄에다가. 학습자들의 주도적인 성장을 위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씩 개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성이 강조되면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네들은 별도로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소주제 1과 관련돼서 또 역시나 오늘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문단별로 시작을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그러니까 문단별로 시작을 첫째, 둘째, 셋째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말했잖아요. 여기서 첫째로 시작을 했는데 막 블라블라 하다가 첫째.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둘째로 시작을 했어. 근데 막 블라블라 하다가 갑자기서 또 첫째가 나와. 그럼 그냥 그게 이상해. 어색해서 그래. 내가 용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냥 내가 글을 쓸 때는 약간 그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저는 이제 와서 그걸 바꾸기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첫 번째로라고 써요. 말장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써줘도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먼저 우선 쓰거나 그 다음은 다음으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도입어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문장을 써줘야 되는데, 도입 문장 같은 경우에는 큰 주제랑 연결돼서 소주제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주로 교육 과정과, 이제 첫 번째가 교육 과정과 관련된 거였는데,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 CBAM에서 말했던 것들을 써주는 겁니다. 교사의 실행 수준을 분석하고 실행의 정도를 높이기 위한 학교의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큰 주제에 맞게끔만 변형시켜주시면 사실은 얘는 되는 부분들인데, 간혹 가다가 이게 안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되게 어려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먼저 교육과정 측면이다. 이거는 궁지에 몰렸을 때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잖아. 지금 재수 이상의 쌤들. 재수 이상의 쌤들은 내가 누군지 알거든, 여기. 근데 교육과정 측면이다라고 단순하게 쓰면 내가 뭐라 할 거야. 이제 그럴 시기는 좀 지났어. 뭐냐면
주로 초수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도입 문장에다가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말했죠. 내가 초수인 척 티내지 말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입 문장을 뭐라도 써봐요. 소주제를 통해서 대주제가 달성이 된다라든지 대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주제 측면에서의 뭐 논의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좀 자연스럽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교사 B의 관심 수준은 운영 수준이고 교사 B의 실행 수준은 기계적인 운영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거의 명칭만 그냥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근거를 써줘야 되겠죠. 내가 왜 기계적인 운영이라고 왜 운영 수준이라고 파악했는지 근거가 나와야 돼요. 보면 교사 B는요.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 자율시간에 활용 가능한 교육 자원 등에 관심이 있는데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 교사 B의 관심 수준은 운영 수준이고요. 실행 수준은 기계적 운영에 해당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딱 보여줘야 돼요. 명시적으로 보여줘야지만 채점이 편하거든요. 간혹가다 쌤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 경우가 있냐면 교사 B는 기계적인 운영 측면에서 실행하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써.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답은 맞겠지만 간혹가다가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명칭을 붙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거, 그래서 걔는 실행 수준은 뭡니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보면 초딩처럼 쓰라는 말이 있잖아요. 답안을.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저도 실제 글을 쓸 때 이런 식으로 글을 쓰지는 않아. 근데 이건 답안이잖아요. 답안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칭 등의 문제는 최대한 채점하실 수 있게 편하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계적 운영에 이제 한계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지식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기계적인 운영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용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요. 의의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쓴 겁니다. 하지만 어떤 한계가 있냐? 단기적인 운영에 집중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피상적인 운영에 머문다 이런 한계를 지닌다 라고 써줘도 되고요. 아니면 명확하게 기계적 운영의 한계는 하면서 뭡니다 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실천적 노력을 써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자 봅시다.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CBAM이었어. 두 번째는 설계 원칙과 관련된 거였는데 앞에서 갑자기 CBAM 하다가 바로 설계 원칙에 대한 얘기를 쓰면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연결 문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16회차를 이제 우리가 풀어가면서 직감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여기서는 연결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면 써주시고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포기해주세요. 포기한 다음에 뭐라 써주면 되냐면 그냥 한 편 써주면 돼요. 한 편, 뭐뭐의 원칙을 하는 실천적인 노력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소주제에 대해서 전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을 보면 되는데 첫째, 교육과정 설계 시에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툴이에요. 툴. 교사의 의견이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이게 꼴이 되겠죠.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툴과 꼴이 나와줘야 되겠고 두 번째,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등을 통해 교육과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자체 평가하도록 한다. 역시나 꼴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런 툴과 꼴을 그냥 썼던 게 아니라 하나는 설계 측면에서, 하나는 운영 측면에서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최대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주시고 측면 나눈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문제는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개 모의고사 때도 몇 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문장 이걸 뭐 주제 논인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앞에 썼잖아. 우리 도입 문장에 썼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다 큰 주제랑 연관되는 2022 개정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이거 안 썼다고 해서 점수 깎이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채점 기준 자체에 그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다 확인을 했으니까 선생님들 꼭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강박관념은 갖지 마세요.
다만 내가 처음에 여기다가 우리 아까 먼저 교육과정 측면이다라고 생각 쓰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불안하면 주제 논의를 써주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도입 문장에서 썼어. 그럼 뭐하러 뒤에 또 써요. 그냥 분량 채우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CBAM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BAM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올해는 이거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에 도입이 되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과 관련돼서 가장 이론적으로 좀 짜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영어에서도 나오겠지만 교사의 관심 수준에 근거해서 달라지는 교육과정의 실행 정도를 분석하는 이런 모형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관심 수준이 나올 것이고 실행 수준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는 일단 기본 전제가 뭐냐면 또 하나가 뭐냐면 교사들이 만약에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요. 교사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 현상을 교육과정 사소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강의를 첫 번째 얘기를 하면 이제 선생님들 답안에서 이 막 교육과정 사소화 현상을 매번 쓰거든요. 근데 이 교육과정 사소화 현상을 되도록이면 얘를 물어봤을 때만 쓰세요. 왜냐하면 채점자들이 얘를 모르거든요. 다른 문제에서 나왔는데 얘를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사소화 현상이라는 이 개념 사실 여러분들 지금 벌써 머릿속에 딱 각인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야 오늘 이 강의가 끝났더니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교육과정 사소화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안지에 막 쓰시는데 꼭 그럴 건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관심과 실행 수준에 따라서 단계를 나눴는데요. 제가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학교 자율시간이라고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학교 자율시간. 학교 자율시간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중학교 가시는 분들은 당장 그거부터 해야 돼. 재수 없으면 그걸 첫 업무로 맡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다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떠넘길 거야. 근데 한 번도 교육과정을 운영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걸 갑자기 하래. 그러면 이제 되게 당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봅시다. 학교 자율시간을 하래. 근데 지금 여기서 듣는 분들 중에 학교 자율시간이 뭐예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계를 지각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0단계예요. 왜냐? 0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요. 서구에서 만드는 이론 중에 단계별로 해놓고 0단계라고 해놓은 경우에는 관심이 없다라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 아니면 아예 0인 거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셀만의 도덕성 발달, 사회성 발달 이론이 그래요. 그래서 0이라는 것은 이제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알게 되었어. 이게 있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개념, 특징, 학교 자율시간 이런 것들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을 정보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것까지 또 이어지게 되냐면 학교 자율시간을 만약에 내가 하게 되면 좀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바로 2단계, 개인 단계예요. 근데 2단계까지는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생겼고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알지만 그래서 하겠다는 아니에요. 언제부터 하겠다가 되냐면 바로 3단계 운영 단계부터예요. 이때부터는 뭐냐면 학교 자율시간 오케이 알았어요. 그거 난 무슨 나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알았어. 그러면 나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뭐 어떤 걸 좀 봐야 되지? 정보와 자원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방안, 시간 계획,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재 준비 이런 것들까지 가는 것이 운영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차원 더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운영을 하면 학교 자율시간에 도대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그것에 대해서까지 관심 있는 게 결과 단계예요. 자, 이제 결과. 오케이, 이게 되게 좋네. 오케이, 이런 좋은 거에 대해서 난 좀 더 발전시키고 싶어. 근데 혼자 하니까 못하겠네? 다른 교사랑 좀 협동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5단계고요. 협동을 했어. 그러면서 잘잘못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내가 여태까지 운영했던 학교 자율시간을 수정해요. 그것을 바로 강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점차점차 이게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정계 운결 협강 외워도 돼. 근데 이거 외우는 건 당연한 건데요.
얘를 그냥 명칭만 외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0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그 모습들을 이해만 해주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관심이 없다가 개념에 대해서 알다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다가 애들한테 그 다음에 잘하고 싶다가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까지 알고 그 다음에 협동하고 강화까지 이어지는 이런 걸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이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게 외워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수준에 따라서 실행 수준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인데 그래서 실행 수준도 역시나 0단계부터 6단계까지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겁니다. 0단계, 지각 단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운영하지 않죠. 비운영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 것을 OT단계라고 명칭하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근데 이 이론과 관련돼서 이제 시험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부분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운영되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3단계를 낸 거예요. 운영 수준에 있어서의 관심이 있으면 일단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다. 학교절 시간 좋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5년 마스터 플랜을 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학교 자유시간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먼저 매뉴얼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만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기간에. 그래서 그거를 기계적인 운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해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애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도 꽤 나쁘지 않아. 그럼 우리 이거 매번 해봅시다. 근데 아직 나의 전문성은 없어.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맨날 실시하는,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게 일상화 단계예요. 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젠 좀 더 장단기적인 효과까지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번 바꿔봅니다. 그것을 정교화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4단계, 이 결과 단계에서 하는 실행 수준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일상화, 하나는 정교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쉽게 나온다고 하면 3단계가 나올 것 같고요. 조금 심화돼서 나온다고 하면 4단계에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이 이론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해주시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요 3단계, 4단계이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을 그 다음에 이제 소주제 2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소주제 2에서는 개념기반 탐구학습이 나왔어요. 개념기반 탐구학습 그러면서 역시나 도입 문장이 나왔고 우선 개념기반 탐구학습을 할 때 교수 설계 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 변이를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느냐 단지 교과의 성취 기준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왜 고려해야 되는지를 써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교육과정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핵심 내용이 반영된 성취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만 부연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 성취 기준만 썼어요. 그렇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답안 쓰는 걸 일종의 좀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고려의 효과라든지 고려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환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이라는 말로 쓴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나오겠는 거야. 문단 내에서 뭔가 전환돼야 되는 문장이 떠올라지지가 않아. 그럼 한편 쓰면 돼요. 한편 개념기반 탐구학습은 포창주라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비전 실천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에듀테크를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다 하면서 나오죠. 실시간 쌍방향 소통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협동학습을 통해서 개념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를 존중하면서 포용성을 함양하도록 한다. 지금 이게 블라블라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뭐뭇을 통해. 이게 툴이야. 그래서 한다. 이게 꼴인 거고요. 조금의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만 결국에는 구성은 똑같거든요. 툴과 꼴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밑에도 한번 보세요. 내가 뭐라고 툴이라고 했고 뭐를 꼴이라고 했는지를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답안에서 다음번에 그렇게 녹여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라이겔루스의 교수 설계 변인 잘 이제 아실 거예요. 라이겔루스가 교수 설계를 할 때는 조건 변인, 방법 변인, 결과 변인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 변인 같은 경우에는
교수 설계자 또는 교사가 통제가 불가능한 제약 조건이라는 것을 무조건 알아주셔야 돼요.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방법 변인이에요. 조건 변인은 교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변인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주된 내용으로는 교과 내용의 특성, 교과의 목표, 애들 수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제약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죠. 내용도 바꿀 수 있고 목표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 이론이라서 그래요. 옛날에는 타일러식으로 따랐을 때 목표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것에 따라서 학습 내용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을 바꾼다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당연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교과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교육과정에 성취 기준 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의 성취 기준을 고려한다라고 우리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에듀테크 활용 수업 시에 고려될 조건 변인들.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라고 했으니까 단순하게 학습자 특성이 아니라 에듀테크 활용 능력과 같은 학습자의 수준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도 그냥 학습 환경이 아니라 교실 내에 에듀테크의 적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경적인 제약 조건에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변인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우리가 실제로 통제가 가능한 교수 방법 또는 전략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서는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 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조직 전략은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전략, 미시적인 전략으로 나뉘는데 거시적인 전략은 복잡한 내용들을 조직할 때 하는 전략이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이 있다고 얘기했죠. ET라고 하는. 그 다음에 미시적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들을 가르칠 때 하는 내용 조직 전략인데 이거는 우리 메릴의 CDT 내용 요소 제시 이론 요것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수 설계 이 3대 요인을 공부하실 때는 그냥 라이글루스, 조반결, 조전관 이렇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략 하면서 바로 얘까지 떠올려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당연하겠지만 그러면 메릴은 1차 자료 제시 유형, 2차 자료 제시 유형 이러면서도 앞글자 따서 외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라이길루스의 정교화 이론하면 정선, 요, 종비 막 이런 거 외운 거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을 한 번만 머릿속에서 같이 복습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얘를 문제로 풀 때 복습 시간이 또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달 전략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방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식을 하든 탐구식을 하든 그것들은 마음대로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전략과 관련돼서 내가 조직 전략, 전달 전략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계획, 이것과 관련된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추상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예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변인과 관련돼서 우리가 교수학습 활동의 결과 이것들을 얻어지는 성과인데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이 우리 세 가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얘네들은 단지 우리가 결과 변인, 성과 변인으로서 이 세 가지를 외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수 설계 또는 여러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으로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강의식 수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평가 기준 세 가지를 써보세요. 뭐지? 이러지 말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써요. 왜냐하면 라이겔루스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의식 수업이 또는 협동학습이 효과적이었는지 효율적이었는지 매력성을 유발했는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기반 탐구학습. 얘는 올해 원티어 주제 중에 하나죠. 왜냐? 교육부가 하랬으니까.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 오케이, 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뭐 하면 됩니까?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하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개념 기반 탐구학습은 뭐냐? 별도로 외워야 되냐? 사실은 내용이 있지만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개념 기반 탐구학습은 뭐냐면 개념 기반 학습과 탐구 학습을 합친 건데 개념 기반 학습은
교과 안에 또는 교과 간 전이가 가능한 핵심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즉, 브루너가 얘기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도록 하는 학습이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에요. 개념 기반 탐구 학습 별도로 외울 필요 없겠죠. 그냥 발견 학습에 있는 그 내용, 지식의 구조, 핵심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녹여 쓰면 됩니다. 핵심 개념 중심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탐구 학습은 뭐냐면 탐구 학습에 대해서 학생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쏟아내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해답 찾는 학습을 탐구 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탐구 학습하면 뭐 절차들도 있고 이러지만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서는 그냥 질문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근데 이 정의가 바로 또 특징일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특징이 이 두 가지네. 그러면 장점이 뭐겠어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장점. 지식의 구조를 스스로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그러면 뭐가 함양이 돼? 차기 주도성이 함양이 될 거예요. 또 핵심 개념만 알면 돼. 그러면 아이들이 뭐가 좀 좋아요? 학습 부담이 없어요. 지식의 전이도 촉진될 수가 있어요. 자, 탐구 학습을 해. 뭐가 장점이야? 스스로 애들끼리 다 질문하고 이래. 그러니까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태까지 몰랐던 부분들도 알 수 있겠고 GPD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정의적인 측면도 자극이 되면서 동기 유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라는 이 개념, 이거 가지고 특징 장단점이 다 도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서 좀 뭘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들인데요. 수업을 설계를 할 때 2022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을 반영했으면 좋겠대요. 그 6가지 핵심 역량. 그 다음에 하나가 조금 더 초점이 있는데 이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좀 재미난 게 뭐냐면 그냥 스스로 탐구하고 뭔가 핵심 아이디어로 줄이는 거 이것에만 그치지 말고요. 수업 과정에서 애들이 평가 성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평가 방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정 중심 평가인 거고 세부적으로 보면 과중평에서 좀 어떤 거 많이 하겠어요?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많이 할 거예요. 자기평가, 동료평가. 그래서 이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는 당연하겠지만 2022 계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022 계정에서 말했었던 여러 가지 조금 요소 핵심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교육 방법으로 현출된 게 바로 이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주제 3으로 가면요. 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죠. 이어서 2022 계정에 근거했을 때 블라블라 하면서 평가가 필요하다. 자, 2022 계정에 따랐을 때 선발적 관점에 비해 발달적 관점이 적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평가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눈 거죠. 첫 번째는 학습으로서의 평가 기능 실행 측면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위한 평가 기능의 실행 측면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답을 쓰면 되는데 선발적 관점에 비교해서 발달적 관점에 적합한 이유를 썼으니까 선발적 관점은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직접 알려주는데 한계가 있지만 발달적인 관점은 성취 기준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데서 적합하다. 그 다음에 학습을 위한 평가 기능의 실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선발적인 관점은 학습 결과를 수치화하고 서열화하는 데만 집중하니까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이 굉장히 제한돼요. 그렇겠죠. 얘가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는 게 내 수업하고 내 수업이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발달적인 관점은 우리가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측면들도 여기서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관점에 근거했을 때 형성평가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수업 중에 연습 문제를 제공하고 성취 기준 대비 부족한 부분을 교사가 즉각적으로 피드백해주면서 단계적으로 성취 기준에 달성할 수 있는 후속 과제를 제공해준다. 물론 제가 일부러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그 학습으로서의 평가 기능, 학습을 위한 평가 기능에 조금은 꽂힐까봐
일부러 좀 이 안에 녹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툴로서 연습 문제 제공을 썼고 두 번째에서는 질의응답을 얘기를 했어요. 아니 뭐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뭐 같이 비슷하게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종의 쪽지 시험인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구두로 하는 이런 방법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관찰과 면담도 활용할 수 있겠고 체크리스트도 쓸 수 있겠고 그래서 형성평가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 형성적 기능이라고 하는 학습을 위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학습으로서의 평가 기능과 부합하도록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가에 대한 관점과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었던 거라서 뭐 다들 대비가 조금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평가에 대한 관점 크게 세 가지 측정관, 총평관, 평가관으로 나뉘죠. 측정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치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화에서 뭐 하려고 하느냐? 잘하는 애 뽑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선발적인 교육관인 거고 그 다음에 잘하는 애들은 언제나 잘한다고 평가받아야 돼요. 제가 평가했을 때랑 다른 사람이 평가했을 때랑 우수자가 다르게 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 객관도가 중점적인 사항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총평관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뿐만 아니라 수치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런 교육관을 인본주의적인 교육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적인 측면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점사항으로서 정의적 측면과 관련돼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여부, 즉 구인타당도가 여기서의 중점사항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관은 뭐냐? 측정관, 총평관을 통해서 얻은 결과 있잖아요. 수치적인 결과 아니면 뭔가 텍스트로 된 결과 그것들에 대해서 교사가 아 그래서 얘는 영어를 잘하는구나 얘는 영어를 좋아하는구나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예시 나오는 게 토익 700이잖아요. 토익 700. 토익 700점을 냈어. 얘는 어떤 관점에 근거한 거예요? 측정관이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를 평가하는 것은 평가관인 거예요.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아, 내가 이거였거든. 뭐였냐면 공무원 시험에서 내가 봤던 공무원 시험에서는 700점만 넘으면 다 똑같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평가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관은 어떤 교육관과 부합하게 되느냐? 발달적인 교육관과 부합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게 뭐냐? 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성취 기준에 근거했을 때 얘네가 이만큼이냐, 위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부족해. 성취 기준 대비 부족하다고 내가 평가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했으면 그것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교육 과제들을 제공해 줄 건데 그것이 바로 발달적인 교육관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관의 차이, 선발적 교육관, 발달적인 교육관, 인본주의 교육관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선발적 교육관보다는 발달적 교육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가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의 기능, 얘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저는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복습하실 때 이제 평가는 나올 만한 게 다 나와서 그래요. 진단평가도 나왔고 형성평가도 나왔고 여러 가지 다 나왔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과 조금 관련 없이 좀 새로운 게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2022에 나와 있는 이 평가의 기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에서는 평가를 왜 하느냐? 애들의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다 평가의 기능과 관련됩니다.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는 거, 결과에 대한 평가. 학습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거, 학습으로서의 평가. 추후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학습을 위한 평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이 되고 영어로 AOL, AFL, AAL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앞으로 강의 중에도 많이 그렇게 기호로 쓸 거예요. AAL, AOL 그러면 아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답에다가 이렇게 쓰지 마세요. 답에다 이렇게 쓰면 못 알아봐. 풀어 써주세요. 그렇다 영어를 풀어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학습에 대한 평가, 학습을 위한 평가, 학습으로서의 평가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용으로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내용을 좀만 더 보자면 학습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성취 결과, 성취 수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뭐 몇 등이냐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도대체 성취 기준에 도달했냐 그런 것들과 관련된 평가인 것이고 학습을 위한 평가는 평가를 통해서 내가 나중에 우리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능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으로서의 평가, 아이들이 스스로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후속 과제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평가의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얘만 초점을 있었지. 그래서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어. 그래서 몇 점 맞았대. 그 다음에 뭐냐라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거를 배워. 근데 이제는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가를 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보충해 주려고 하는 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는 형성평가를 좀 더 보자면 형성평가는 학습 도중에 애들의 수준을 점검하는 평가로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글쓰기, 구술발표, 그룹병 활동, 그 다음에 퀴즈 이런 공식적인 평가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제가 눈 마주치는 거 이런 것들도 형성평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AOL, AFL 설명할 때 조금 멘탈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아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교수학습의 질 개선과 관련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간이 남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형성평가의 방법이 됩니다. 그럼 이런 형성평가가 어떠한 기능들을 하게 되느냐 역시나 이렇게 AOL이나 AAL로서의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 이제 형성평가가 나온다고 하면 유의점들 중심으로 나올 것 같아요. 형성평가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가지고 유의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질의응답, 쪽지시험 너무 자주 보게 되면 애들이 평가 피로감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운영해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주제 4인데요. 소주제 4는 이제 우리 아까 학교 조직 문화 측면에, 학교 조직 측면에서 수업 나눔 활동에 순기능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개방적인 학교 문화와 풍토 조성이 가능하다라는 순기능을 가져요.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공유를 하니까요. 이게 이제 이유예요, 이유.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에 대해서 노하우를 공유하니까 개방적인 문화 풍토가 조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뭐 아니면 뭐 쌍방향 소통이 활성화되면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 개방적인 문화 풍토가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자신의 수업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교사의 행위 주체성 및 전문성 함양이 가능하다라는 순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자발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허즈버그가 언급한 동기 요인을 자극하게 되고 이게 또 이유일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교사의 직무 동기가 향상이 된다라고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학습자 얘기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학습자를 썼다. 그래도 맞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학교 조직 측면에 있어서 학교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 교사, 학생, 또 학부모까지 가잖아요.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다로 갈 수 있겠죠. 대신에 이유가 나와야 돼요. 수업 나눔 활동을 통해서 교사의 질이 높아지고 또는 수업의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가 향상이 된다라고 하면
또 그거 역시도 학교 조직 측면에서의 일종의 순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이 이유를 잘 제시했는지 그 다음에 학교 조직 측면에서 잘 제시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도 오늘만 딱 얘기하고 말 거예요. 결론에 뭐 들어가면 되냐? 결론은 큰 주제를 주제로 내가 쓴 거 키워드만 간단하게만 쓰시면 돼요. 근데 다 쓰실 필요가 없고요. 네다섯 개 정도만 쓰면 돼요. 소주제별로 하나씩 CBAM, 개념기반 탐구학습, 형성평가, 수업 나눔 등을 알아보았다. 그래서 이처럼 2022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 우리 네 가지 측면에서 논의했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에서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성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한 줄만 써줘도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거 알아보았다 만 써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은 진짜 안 본대요. 채점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있으면 그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결론에 대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수한 1회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첫날이라서 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육철학에서 다룰 것들은 그렇게 많이가 없어서 그냥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복습하시면서 포인트를 둬야 될 거는 이론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은 이론적인 거에서는 솔직히 CBAM밖에 없어. 오늘 보셔야 될 거는 내가 실수했던 거 분명히 실수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CBAM이 공부가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조건 관심 수준과 실행 수준의 명칭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오순환 교육철학 서브노트 이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매번 4시간 마지막 시간 때 이렇게 서브노트 강의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말 거의 약간 찝어주는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보완을 좀 듣고 싶으면 4.5순환이 됐든 아니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모의고사 때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세 장이죠. 세 페이지 이거 이상으로 교육철학 보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안 볼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안 볼 거지. 아니야 얘는 봐 나중에 슬퍼하지 말고요. 꼭 봐요. 왜냐하면 들은 게 있다 이게 아니라 들은 게 있으면 그거는 이제 유출이지. 그거는 나중에 검찰 조사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걸리는 게 하나 있어. 그냥 걸리는 게 하나가 뭐냐면 행시에서 교육철학 선택 과목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교육학 출제하는 분들의 교육철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올해부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리스트업을 한단 말이에요. 임고도 보면 교육학 그 행시 교육학 들어갔던 사람들 리스트업을 하는데 그 별로 생각 없어요. 진짜 별로 생각 없어. 그냥 여기 했었네? 그럼 우리 다음에 부르자. 이렇게 되거든요. 절반은 그렇게 불러. 근데 옛날 같으면 교육철학을 따로 지들끼리만 봤었는데 교육학 풀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능성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당연히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오늘 딱 말씀드리는 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철학 뭘 봐야 되냐? 일단은 이거는 교육철학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교육에 있어서의 목적. 교육의 목적이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교육의 목적을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내재적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교육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합리성의 발달이라든지 지식의 형식을 추구한다든지 자율성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재적 목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딱 전형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 뭐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출세는 아니지. 우리 나중에 출세하려고 하면 더 다른 걸 해야 돼. 전문직 시험도 보고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육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음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게 이제 외재적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교육 방법이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목적 측면에서 뭘 쓰라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외재하고 내재로 나눠놓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답안 간의 중복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과 관련돼서 헌법, 제가 매번 강조하죠. 헌법은 여러분들 이 헌법 31조 제1항만큼은 무조건 외워주세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얘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교육활동은 이 방향대로 가져야 되는데 이 교육 이 31조 제1항 같은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와 관련된 수월성 교육, 그 다음에 균등하게와 관련된 형평성 교육이라는 두 가지 가장 메인 뭐 이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월성과 형평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 수월성은 뭐냐면 학생들마다, 학생들 수준마다, 학생들마다 다양하게 교육을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신장하는 교육과 관련한 가치다. 그것이 바로 수월성인 거고 수월성과 관련돼서 이런 수월성을 실천하는 교육 방법이 뭐냐? 학습의 기회 측면에서 애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 측면에 있어서는 애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성취들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른 교과 진로 지도, 아니 교과가 아니라 진로 지도 해주는 거 있죠? 맞춤형 진로 지도를 해주는 것이 이 수월성과 관련된 결과 차원에서의 실행 방안이에요. 그래서 맞춤형 진로 지도.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은 모든 학생인 각자가 처한 조건과 상관없이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교육과 관련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뭐야 도서산간에 있던지 서울에 살고 있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기회의 균등 측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교육을 받았으면 요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맞춰주자. 그런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형평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최소한의 기초 역량 함양 지원인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보충학습 해주는 거예요. 보충학습. 그래서 이렇게 결과 측면에서 실현 방안까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교육의 역사는 끝났죠. 자, 이제 서양 교육의 역사. 이러면 이제 당황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서당 얘기하고 하면 들을 거야? 아니잖아. 짐 싸는 사람도 생겨.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서양 교육의 역사에서는 조금 보여야 될 게 있지. 뭐냐? 정말 기본 오브 기본이 바로 그리스의 자유교육이에요. 딱 한 번 시험에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 10년 됐는데 다시 한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양에 있어서 교육 역사는 자유교육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교육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얘는 프리덤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로부터의 자유로운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는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교육은 자유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선용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인데 무지로부터의 자유로운 교육입니다. 무지로부터 자유. 그래서 얘가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앞에서 말했었던 내재 종목 쪽하고 굉장히 부합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소피스트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것들이 세속화되면서 외지적 목적에 따른 교육이 강조되고 있었었지만 그래도 기본은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 내지적 목적을 강조하는 전통이 서양 교육의 역사에서는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왔을 때는 중세는 이제 기독교, 크리스트교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초창기에는 크리스토교 교육이 있었지만 중세 후기로 가면 갈수록 세속화됩니다. 그러면서 기사도 교육이라든지 시민교육, 대학이 발달하게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를 거치면서 세속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이 많아져. 돈이 많아지면 여러분들도 돈 많아지면 뭐 할 거야. 당장 내일 시험에 붙었어. 시험에 붙고 로또까지 당첨이 됐어. 그럼 뭐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놀 건데 취미생활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취미생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책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세속화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미션은 뭐냐? 책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책 봤더니 야 역시 그리스의 자유교육이 왔다더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의 자유교육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인문주의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리스 자유교육의 전통처럼 인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교육의 목적 역시 내지적 목적과 관련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개발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집중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런 인문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돼요. 정말 그리스 자유교육을 계승했던 개인적인 인문주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조금 대치되면서 사회적인 자아실현, 사회적인 측면에서 강조했었던 사회적인 인문주의가 있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를 넘어서서 종교개혁이 있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교육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대중교육과 공교육 확대입니다. 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냐?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그동안 라틴어로 만들어 있었던 이 성서, 성경을 각국의 나라로 번역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좀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라틴어를 몰랐으면 몰랐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이제 누구나 알게 되면서 대중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계속해서 과학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책 속에만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거지. 그럼 그것들이 교육에서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면서 실학주의 교육이 나오게 돼요. 실제로 보는 거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실학주의 같은 경우는 크게 인문적인 거, 사회적인 거, 감각적인 걸로 구분되게 되는데 인문적인 실학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근데 예전처럼 문법이니 형식이니 이게 아니라 그 인문 속에 담겨있는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문적인 실학주의 거고 사회적 실학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실제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실학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내용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교육에 있어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해요 라고 했던 것이 감각적인 실학주의예요. 그래서 얘는 내용에 좀 더 초점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방법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측면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감각적인 실학주의는 대표적인 학자가 코메니우스죠. 코메니우스가 이제 우리 뭐 세계 도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세계 최초의 시청각 교육의 모태가 됐다, 뭐 이렇게 효시가 됐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점차 배우게 되면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몽주의 교육이 나오게 되는데, 끝까지 제가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과연 루소의 에미를 어느 정도까지 가르쳐야 되느냐? 왜냐면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시험에 나온다라는 글에서 들은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요즘 그러니까 되게 꼰대식 발언이야.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사범대에 나오는 친구들이 루소의 에밀 한번 안 읽고 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출제 들어가면 에밀을 낼까 봐 낼 수 있는데 에밀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계몽주의, 자연주의. 그러니까 루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이들을 자연적으로 좀 성장시키자, 소극적으로 교육을 하자라는 부분들이었고 그때 교사는 뭐 모델로서의 교사라든지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적인 태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말 좋고 좋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나 에밀이 문제에 나왔어. 그럼 물론 단계별로 외워주는 게 좋겠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아동의 흥미, 경험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를 때려박아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진짜. 우리가 지금 말한 약간 이상적인 거 있잖아요. 애들의 자발성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로 그냥 어느 정도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인문주의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 얘는 시험에 은근히 나와요. 은근히. 그래서 별표 하나 정도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시험에서도 인문주의와 신인문주의를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양 교육의 역사는 언제나 인문주의가 되살아나는 역사예요. 잊을만 하면 르네상스 나오고 잊을만 하면 뭐가 나오고 잊을만 하면 신인문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공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세속화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서양 교육의 역사인 건데 19세기 이때 신인문주의가 나오면서 인문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지만 이전과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형식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정서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정주의적인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고전 문화를 법칙과 형식에 대해서만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면 신인문주의에서는 주정주의적인 관점에서 고전에 있는 내용들을 해석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학자가 페스탈로치가 있어요. 페스탈로치는 우리가 3H라 그래서 머리, 손, 그다음에 가슴 이래서 전인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페스탈로치는 그냥 전인교육만 알면 끝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험이 진짜 이렇게 나왔을 때 폭격 맞을 수가 있는 사람이 헤르바르트예요. 헤르바르트는 근데 객관식도 나왔었거든. 그래서 시험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 헤르바르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흥미를 강조를 했어요. 수업에 있어서 흥미가 중요하다. 근데 예전에도 흥미를 중요했었지. 근데 예전에서 말하는 흥미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기 위한 흥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복장을 막 되게 놀이 이런 막 무슨 뭐 공연 복장을 입고 나왔어. 그 다음에 영상을 하는데 막 여러분들에게 수업 중간중간에 시청각 자료를 다 보여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국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해서 높은 점수를 맞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흥미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학업 성취만을 위한 목적, 그 흥미를 강조했었는데 헤르바르트는 그게 아니라 아, 이 학습 그 자체에 대한 흥미, 흥미 그 자체에 대한 흥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면적 흥미라고 명명화했어요. 그래서 다면적 흥미는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별도로 외우지 마시고요. 다면적 흥미가 뭐냐? 내재적 동기예요. 그냥 다면적 흥미, 내재적 동기. 다면적 흥미, 내재적 동기. 그럼 다면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교수 방법은 뭐예요? 내재적 동기를 유발하는 교수 방법이에요. 별도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면적 흥미라는 워딩은 알아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다면적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게 되면 내재적 동기 유발 전략을 거의 그대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교육 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양 교육 철학에서는 4대 교육 철학 4조 플러스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 폴리스틱 교육까지 뭐 다 보란 얘기냐 뭐 그런 건 아닌데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4대 교육 철학 4조는 교육학을 하셨으면 아셔야죠.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알아야 되냐? 딱 오늘 정해준 것만 외워요.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진보주의에 대해서 한 줄 정리한 다음에 목적과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정리하면 끝. 그 다음에 본질주의와 관련돼서 역시나 한 줄 정리하시고 목적과 내용과 방법으로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항존과 재건주의는 목내 방으로 연결할 필요도 없고요. 한 줄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거는 진보주의하고 본질주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보주의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애들의 전인적이고 계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이 수단을만 목적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모두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과 방법은 쓱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질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문화 전통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핵적인 것을 학습하는 건데 여기서의 전제가 뭐냐면 이런 본질적이고 이런 중핵적인 이런 문화 유산은 영원하거나 불변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존주의와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둘 다 거의 똑같아요. 목표도 똑같고요. 내용도 똑같고 방법도 똑같아요. 다만 본질주의는 그런 진리의 항구 불변성에 대해서 부정했고 항존주의는 영구 불변의 진리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교육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존주의이긴 하거든요. 실존주의. 왜냐하면 실존주의가 아이들의 실존성, 즉 주체성 해봉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게 요즘 말하는 행위 주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조금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문제에서 나올 건덕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실존성 회복을 위한 교육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서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을 얘기한 거예요.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이에요. 학생과 학생 간의 만남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론에 따랐을 때 아이들의 실존성 또는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수업 방법들이에요. 질의응답도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교사와 학생이 하는 협력학습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 교육 철학에서 제가 이거는 진짜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끌려서 그러는 건데 자유교육에 대해서 전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자유교육을 무작정 따르는 것만은 아니에요. 자유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들도 있는데 그 비판하는 입장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이 허스트입니다. 허스트는 사실은 피터스의 제자였어요.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피터스가
자유교육을 통해서 피터스가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자유교육을 얘기하면서 지식의 형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스트가 처음에는 그걸 따르다가 아, 삶에서 살다 보니까 무슨 지식의 형식이야. 실제 삶에서 배우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는 지식의 형식을 탈피하고 사회적 실제로의 입문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식의 형식은 지나치게 이성과 합리성만 얘기를 하니까 실제 삶하고 관련성이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욕구 이런 것들도 강조해야 되니까 사회적 실제로의 입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스트에 대해서 피터스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말고요. 아, 피터스는 자유교육의 전통을 계승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성과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허스트는 처음에는 이거 따르다가 현타가 와서 사회적인 실제를 강조했어.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어요. 넘어가게 되면 다 틀려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는 그냥 틀리자고요. 왜냐하면 그거 공부하다가 우리 전공 점수 2점 더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교육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그냥 상대성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성,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성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홀리스틱 교육은 이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객관식 때도 나왔었는데 홀리스틱 교육하면 우리가 전인 교육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전인 교육. 근데 이 전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따라야 되는 원리 세 가지는 외워주세요. 균형, 포괄, 연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준수해서 교육 방법을 진행하게 되면 전인 교육이 된다라고 이 홀리스틱 교육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원리는 객관식 때도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내용 명칭들을 일단 알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일단 우리가 홀리스틱 교육을 통해서 다루는 교육 내용 안에는 대립되는 요소들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찬반 양론을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립되는 요소의 이런 균형의 원리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 이러면 토익 토론이 될 거예요. 토익 토론. 주로 토론 학습이겠죠. 토익 토론 중에. 왜냐면 상반되는 원리들을 우리가 같이 상반되는 내용들을 같이 가르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포괄 같은 경우에는 강의식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학습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학습도 하자라는 얘기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위 말해서 통합교육과정이에요. 통합교육과정. 교과 간 연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리스틱 교육하면 그냥 전인교육만 알지 마시고 균, 포, 연 알아주신 다음에 균형은 토론학습, 포괄은 그냥 활동중심의 수업, 그 다음에 연관은 통합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 문제 푸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론 강의까지 듣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강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개별적인 스케줄 조정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배운 거 복습 30분만 하세요. 30분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